번째 주 우리나라 뮤지컬들이 중국 팬들을 찾아갑니다. 대중성과 흥행성을 고루 갖춘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의 대명사 김종욱 찾기와 가수 김태우와 윤하가 주연으로 낙점돼 화제가 된 초대형 뮤지컬 로스트 가드까지. 중국에서 우리나라 뮤지컬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찾기의 중국 라이선스 버전인 뮤지컬 슌자오 추리엔이 6월 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상하이 모리아 극장에서 공연합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이 라이선스 공연으로 중국 무대에 오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6년 초연 이후 한국에서 3,000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56만 명의 관객과 만나온 뮤지컬 김종욱 찾기. 뮤지컬이 주는 첫사랑의 설렘이 중국의 젊은이들에게도 공감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다가오는 10월에는 김종욱 찾기의 한국 배우들이 한국과 중국을 넘어 일본 팬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6월 8일과 9일 이틀간 뮤지컬 로스트 가든이 중국 상하이의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에서 펼쳐집니다. 세계 초연의 초대형 작품인데다 GOD의 김태우, OST의 여왕 윤하가 주연으로 낙점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가수 유비트, 강타, 배우 정희루, 한지혜, 재희 등 여러 스타들이 로스트 가든의 세계 초연을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왔다고 하죠. 그 공연이 상하이에서 성황리에 끝나고 이제 서울에서도 네.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유비트도 항상 응원할 테니까요. 로스트 가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스트 가든 화이팅! 현대인의 고립과 외로움을 그린 작품 로스트 가든은 이번 주말 초연을 마치고 2014년 초까지 서울, 방콕, 도쿄 등 아시아 투어를 진행한 후 미국의 LA와 뉴욕 등에서도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뮤지컬 광화문 연가 2가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제1회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의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최고의 흥행 신화를 매년 갱신하고 있는 광화문 연가의 후속작인데다 전작의 인기가 이미 일본에서 검증되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광화문 연가 2는 이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뒤 중국 8개 도시를 순회할 예정입니다. 뮤지컬 소식이었습니다.